확률 밀도 함수 공부할 거야. 확률을 구하도록 도움을 주는 함수일 거고요. 그게 바로 이 사람.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돼. 쌤이 아까 말한 자격, 이 안에 넓이가 1이 되는 건다 확률 밀도 함수로 본다. 요 범위 안에서 말이야. 이 사람이 정의역을 정해놨으니 이 범위 안에서만 확률이 넓이가 1이면 되는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. 자, 준비됐으니까 상수 a의 값과 1, 3에 대해서 알아보죠. 전체 넓이가 무조건 1이어야 하므로 4 곱하기 a의 2분의 1을 한 것이 넓이 1이다. 삼각형이니까. 그러니까 a는 얼마? 2분의 1. 그 다음에 1에서 3이 될, 1에서 3 사이에 올 확률을 구하라.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잖아. 그 사이에 올 확률이란 넓이를 말하는 거야. 넓이가 곧 확률이니까. 이거 빼는 거 알아서 좀 부탁해. 너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면 돼. 개념 어려웠어? 근데 저거 1인데 높이 어떻게 보여요? 높이? A 값 2분의 1인 거 나왔지? 네. 자, 그럼 가볼게.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닮은 비. 여기의 길이가 2였고 여기가 1이었어. 여기가 2분의 1이야. 그럼 1은 그 절반이잖아. 4분의 그렇지.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? 그렇게 하면 돼. 닮음을 이용한다. 공식적으로. 닮음을 이용한다. 똑같은 문제 또 나왔네. 자, 0부터 3 사이에서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가 얼마? 1이 돼야 돼. 그러면 밑변 높이 2분의 1한 게 넓이잖아. 그래서 a는 얼마? 3분의 2입니다. 2에서 3 사이에서의 확률이란 곧 뭐다? 넓이이다. 넓이 구할 자신 있어?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자신 있냐고. 그러면 좋겠어. 여기 한번 봅시다. 닮은 비, 그쵸? 여기 1이고 여기 3이죠? 여기 반쪽 잘랐잖아. 그럼 여기 높이가 3분의 2였는데, 이것도 반쪽 잘렸을 거 아니야. 3분의 3분의 1이 높이일 거야. 여기 넓이는 밑변의 길이 1이죠? 1, 3분의 1, 2분의 1 해주면 된다. 이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절대값이 있네. 내가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좀 공부해 놨어야 되는구나. 1학년 때. 절대값 여기 이렇게 돼 있어. 1에서 0이 되는 거에서 꺾인다고 배웠죠. 0에서 2까지에서 정의되었다. 즉 0에서 2까지 살아있도록 내가 정해버렸다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되는 곳이 1이 돼야지만 확률 밀도 함수가 됩니다. 자, x축과 그래프 사이의 넓이만 항상 보고요. 너 적분할 줄 알지?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. 음수잖아, 넓이가. 인정? 안 하고 다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. 라는 것만 기억해줘. 간단한 메모였고요. 그래서 이제부터 2분의 1과 3분의 4 사이에 올 확률을 구하라. 그럼 2분의 1은 여기, 3분의 4는 여기인데 그 사이에 넓이 구해주면 그게 곧 확률이 되는 거지 뭐. 알겠냐? 이번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될수 있는 것.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. 그럼 그 사이의 넓이가 1이어야 된다 그랬어. 이 사이의 넓이가 1인 걸 찾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. 근데 얘는 안 돼. 얘는 밑에 있거든. 저거는 음수야. 요건 괜찮아. 요것도 괜찮고, 요건 넓이가 2야. 안 돼. 요건 파이가 들어가겠지? 안 돼. 기역디귿만 확률 밀도 함수의 자격이 있어. 이게 확률 밀도 함수를 구별하는 방법이야. 느낌 왔냐? 까먹을 때마다 이 강의 좀 자주 들어.